그렇다고 누구에게 밥 한 그릇 보시한 적은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렇게 많은 복을 지었는가? 궁극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그 법보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도 많이 따라오고 뭐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송은 뭐 말할 나위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러죠. 사울 초파일 대바라 전국 사찰마다 부처님 앞에 돈이 산더미처럼 쌓인다. 부처님이 무슨 복을 지어서 그러냐. 법보시한 복을 지어서 그렇다. 그건 뭐 우리가 변명의 여지가 없죠. 해인사, 통사, 불국사 저 모든 훌륭한 사찰들이 전부 부처님 앞으로 등기됐단 말이야. 그건 어느 누구도 함부로 못해요. 왜냐? 부처님 재산이기 때문에. 부처님 어찌하여 그런 부자가 됐느냐. 그런 까닭을 내가 가끔 말씀드리죠. 그래 이제 우리 법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법에 대한 그런 그 존중심, 법에 대한 그 어떤 가치관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런 그 신념 하나로 우리는 불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보이 구호 일체 중생으로 널리 일체 중생을 구호하기 위한 까닭으로 성근을 닦아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에 회향하며 이와 같이 부단히 정일불찰고로 다만 한불찰을 위한 까닭 청정하게 하기 위한 까닭으로 하지 않고 이 말이죠. 한불찰을 청정하게 하지 않으며 또 부단히 신 일불 한 부처님을 믿기 위한 것도 아니며 그래 정일불찰 이게 이제 불교는 그 우리가 왜 공부하는가 왜 수행하는가 간단하게 표현하면 딱 두 마디입니다. 그야말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인데 우리 개인의 인격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 그 인격을 통해서 사회를 맑고 아름답게 향기롭게 좋은 세상 만들자고 하는 거 그겁니다. 그 대만의 그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스님이라고 늘 말하는 성엄 스님은 법문하실 때 꼭 그 두 마디를 좌우에다 걸어놓고 해요. 그 스님들 법문하는 그 그 그림을 보면은 각자 어떤 그 신념이 다 드러나 있어요. 한쪽에는 재성 인격 그려놨어요. 자기의 인격을 향상시키는 거. 그 다음에 정불국토,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는 거. 이 세상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만드는 거. 세상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나는 오늘 이 법회를 하노라. 그걸 탁 이렇게 써붙여놓고 해요. 참 그런 것. 그 글 한 줄 써붙여 놓은 걸 볼 때마다 아, 그 스님의 정신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 그것도 불교를 어떻게 정리했구나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 불차를 청정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 한 부처님을 믿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다만 한 부처님을 칭견하기 위한 것도 아니며 또 다만 일법을 알기 위해서 한 가지 이치를 알기 위한 것도 아니 위한 고로 대지혜와 원력을 일으켜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에 회향하는 것이 아니다. 불자가 뭐 여기저기 있어서 정확하게 갖다 새기려면 지금 새긴 것하고 똑같습니다. 아니라 위 보정 일체 불찰고며 일체 불찰 온 세계를 널리 다 청량하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보신 일체 재불고며 일체 모든 부처님을 널리 다 믿기 위한 까닭이며 보승사공양 일체 재불고며 일체 모든 부처님을 널리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 모든 부처님을 널리 불법을 널리 이해하기 위한 까닭으로 큰 서원을 일으켜서
모든 성근을 닫고 그래서 그것으로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회향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가 아, 이야기하죠. 우리가 저기 뭐 시내에 가서 급식 활동하는 일들이 많은데 참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그 국수 한 그릇, 밥 한 그릇에도 불법을 담아서 줘라. 기독교인은 어디 가서 저 아프리카나 뭐 저기 모사는 나라에 가가지고 구호 활동할 때 교회부터 지어놓고 그 교회 나오도록부터 시키고 찬송가부터 부르도록 해놓고 그 지역 사람들께 구호 활동한다.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실컷 나눠주고 부처님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와버려. 그 참 신기해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내가 늘 나는 뭐 그런 일을 못해서 크게 그 주장할 바는 못되지만은 국수 한 그릇을 급식 활동하고 밥 한 그릇을 하더라도 거기에 불법 하나라도 담아서 주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누가 묻더라고. 아니 나는 처음에 일지경이라고 해서 한 페이지 A4 용지 한 그 한 장에다가 부처님 말씀 인과법문 하나라도 써서 그렇게 가는 사람 온 사람에게 나눠줬다. 밥 한 그릇 줄 때도 급식 활동할 때도 그렇게 해라 말이야. 그렇게 하면 그거 버리는 사람도 있고 뭐 코 닦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휴지로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은 그 중에 만 장을 가져가면은 한 사람이라도 건진다. 한 사람이라도 그걸 읽고 감동한다. 그러면 그 만 장 찍은 보람이 있단 말이야. 나는 늘 그 주의입니다. 그 뭐 그물 쳐놔서 그 그물에 모든 그물 눈마다 전부 새가 다 걸리면 그 새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감당 못해요. 그 수천 개의 눈을 가진 그물을 쳐놨는데 거기에 새 한두 마리 걸리는 거야 그냥. 세상 이치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도 어디 가서 저기 뭐 아프리카나 어디 꼭 동남아에 가서 좋은 일 많이 하는 건 좋은데 그 불법을 전하고 오진 않아. 그냥 좋은 일만 하고 와. 우물만 파주고 오는 것 같아. 가만 보니까. 그리고 뭐 학교 지어주고. 참 좋은 일이지. 그것까지도 훌륭한 보시행이고 훌륭한 보살행이고 훌륭한 불법의 실천이야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그러나 보십시오. 부처님은 궁극에 가서는 깨달음을 성취하도록 하는 거. 이게 불자가 하는 모든 보시행의 절정에 있다니까. 그걸 우리는 하든 못하든 알고는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회향하는 마음. 열 가지 마음을 여기서 소개합니다. 불자야 보살 마살이 모든 불법을 불법으로서 이 소연하야 인연할 바를 삼아서 그렇잖아요. 모든 부처님 법으로서 인연할 바를 삼아. 그래서 기광대심 광대한 마음과 퇴전하지 않는 마음과 마음을 일으켜서 한량없는 것 가운데 희우 난득 심보를 수습하며 희우하고 얻기 어려운 마음의 보배를 수습한다. 이게 뭐겠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참마음 자리라. 진여불성 자리야. 참생명, 진여생명 자리라. 이제 또 남방불교 공부한 사람들은 또 그 뭐 무한대 무슨 그런 참나를 말하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건 이제 그런 사람들 몫이고 대승불교에서는 선불교 대승불교에서는 참나 빼버리면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걸 차별 없는 참사람이라고도 하고 참 진심이라고도 하고 참나라고도 하고 상나 과정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 참나 아니고 설명 못하는 거예요. 그게 희유 난득 신보야. 우리가 늘 가지고 일거수일투족에 그 마음 아니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와 같이 모든 부분에 다 쓰고 있는 것이지만 정작 그것은 우리 손에 안 잡혀. 내가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손에 안 잡혀. 마치 내가 내 그림자를 밟지 못하는 것 같아. 내 그림자 밟으려면 그만치 가버리고 그림자 밟으면 저만치 가버리고
우리 참마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눈앞에 있고 손에 잡힐 듯 하지만 정말 그것을 확연하게 알기는 어려워. 요즘 그 어떤 뭐 쉽게 표현해서 법사라고 하죠. 어떤 법사가 아주 뭐 1분 안에 그냥 견성하고 1분 안에 참마음 아는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당히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반론하는 사람도 물론 많기는 하는데 참마음은 사실은 우리가 떠날래야 떠날 수 없으면서 그러나 쉽게 손에 잡히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진공묘유 찾아보면 없지만은 그러나 모든 일을 다 관장하는 거예요. 그놈이 들어서 모든 일을 다 관장해. 인생사 모든 것을 다 그놈이 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내가 별을 쳐놨네요. 희우하고 난득한 신보 그것을 수습해서 여 일체 제불로 실제 평등해. 그거 알면 모든 부처님으로 더불어 함께 다 같이 평등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부처님 행동해야 부처님이지 그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한다고 부처님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간에 바로 그 참마음의 작용이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 때 그게 바로 부처의 작용이야. 그게 부처의 작용이라. 이게 그 말 아닙니까? 여일체제불로 실계평등이라. 희유하고 난득한 심보를 수습해가지고서 그걸 뭐 닦는다고 표현은 했지만은 닦아서 오는 게 아니야. 그건 닦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게 어느 순간 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일시제불로 실계에 평등함이니 보살이 이것이 관제 성근하여 이와 같이 모든 성근을 관찰해서 신심이 청정하며 대비가 견고해서 심심심으로 깊고 깊은 마음과 환희하는 마음과 청정한 마음과 가장 수승한 마음과 유연한 마음과 자비한 마음과 연민이 여기는 마음과 뭐 빗자도 연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만은 좀 더 확연하게 이렇게 했네요. 연민이 여기는 마음과 섭포하는 거둬들여서 보호하는 마음과 남을 이익하게 하는 마음과 안락한 마음으로 보호의 중생하여 널리 중생을 위해서 진실회향하고 진실하게 회향하고 비단 구원이냐 다만 말로 입으로 말만 하는 것은 아니냐 그렇습니다. 비단 구원 줄 밑줄 짝이야 비단 구원. 그 우리 보리심 보리심 제일 불교의 그 수많은 용어 중에서 한마디만 딱 선택하라면 보리심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보리심. 근데 그건 무슨 뜻인가? 그 범어잖아요. 보리라는 말은 범어잖아. 심자는 뭐 우리가 아는 것이지만 이타심이에요. 이타심. 조금 더 부연하면 지혜와 자비의 마음. 한마디로 하면 이타심이라 남을 이롭게 하는 마음. 그게 보리심이에요. 그 다라이라마 스님이 제일 아주 보리심을 많이 강조하는데 내가 그냥 보리심 보리심 했지 보리심을 더 이상 풀어서 말 안 해. 그래서 백방으로 내가 책을 읽고 뜯어봤어. 그랬더니 이타심이더라고. 이타심. 여기 또 근래 그 부산만 하더라도 그 티벳 스님이 절을 세워가지고 티벳 불교를 선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이트에 들어가면 또 이제 그 다라이라마 스님의 본문을 이렇게 녹취해서 올려놓은 것도 있고 뭐 백방으로 알아봤습니다. 나는 평소에 늘 지혜와 자비의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늘 강조했는데 더 간략하게 하면은 이타심, 마음을 이롭게 하는 마음이다. 시평에서는 더욱더 그렇죠. 그 다음에 회향하는 원이라 불자야 보살 마살이 모든 성근으로서 회향할 때 작시 념은호대 속으로 이제 혼자 중얼거리는 말이에요. 념은이라고 하는 말을 혼자 속으로 중얼거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성근으로 원컨대 일체 취생과, 여기서 일체 취생, 그 옆에는 이제 일체 중생 그랬잖아요. 일체 취생하면 지옥, 아기,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말할 때 일체 취생 그렇게 하고, 또 그것을 이제 그것도 다 중생에 포함되긴 되지만은 또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서 일체 중생, 원컨대 일체 취생과 일체 중생이 계득 청정하여 다 청정해서, 이 청정이란 말도 참 쉬운 말이면서도 뜻이 아주 무궁무진해요. 공덕이 원만하며 불과 적이하며 가히 무너뜨리거나 막을 수도 없으며 무유궁진하며 다 할 수도 없으며 상득 존중하며 항상 존중함을 얻으며 정념 불망하며 정념, 이게 이제 그 남방 불교에서 제일 좋아하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글자죠. 정념, 마음 챙김,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고 하는데, 정념이 불망하며 바른 생각을 잊지 아니하며 회 결정에 확실한 지혜, 결정에 결정한 지혜를 얻으며 기 무량기로 지하여 그 한량 없는 지혜, 아 구자구나, 내가 거기다 연필을 써놔가지고 한량은 지혜를 갖춰서 신구의 어버이 일체 공덕으로 원만하게 장엄하게 하여지이다. 속으로 그렇게 이제 읊조리는 거,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는 거라. 그게 이제 첫째 생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은 우자신념어대, 이 선근으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재불에게 승사 공양해서, 난 일체 재불 나올 때 보현행품에서도 이제 그 자주 등장하는 말이고 한데, 대승불교 경전에는 자주 등장하는 일체 재불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무슨 부처님이 그렇게 무량 아승지 숫자로 부처가 있단 말인가? 일체 사람과 일체 생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체 재불하면 일체 사람과 일체 생명, 사람을 앞에다 놓는 게 좋죠. 일체 사람과 일체 생명 그들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고 공양해서 무공가자하고 헛되게 지나치지 않고 재불소에 모든 부처님 처소에 정신불교하여 철저하게 믿고, 그 정엄 스님 이야기를 아까도 했는데 그분의 그 3대 강령이 있죠. 그 스님 양력에 들어가면 3대 강령을 딱 써놨어. 다른 거 없어. 나는 뭐 언제 출생하고 무슨 공부를 했고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없고, 보천삼모, 보천삼모, 온 천하에 내가 믿지 못할 사람은 없다. 나를 천번 만번 속인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그 사람을 믿을 것이다. 아, 대단하잖아요. 설사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 세상에 나는 믿지 못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뜻이라. 그게 보천삼무 중에 하나죠. 정신불계, 사람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게 뭐 불법에 대한 정신도 포함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재불서에 했으니까. 그 다음에 청문 정법하며, 정법을 청문하며, 대성경계에 오면 그 정법이란 말 많이 나오죠. 사실은 불법이란 간판 밑에도 사법이 많고 비정법도 많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성불교 운동하는 사람들은, 대성불교 운동하는 사람들은 정법이란 말을 꼭 써요. 바른법. 법 중에도 바른법. 정법을 청문하며 단제 의혹하여 모든 의혹들을 다 끊어서 억지에 불망하며 다 기억해서 잊지 아니하며 여설 수행하여 설한 바대로 수행해서 열애소에서 기공령심하며 공령하는 마음을 일으키며 신업이 청정하여, 신업이 청정하여 안주 무량 광대 성근하며, 한량은 한량없이 광대한 성근에 안주하며 영리 빈궁하여 영원히 빈궁한 것을
떠났어. 빈궁한 거 떠나려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복을 많이 지어야죠. 복 짓는 게 뭡니까? 보시하는 겁니다. 칠제 만족하며 그랬어요. 일곱 가지 법의 재물을 만족케 한다. 요건 이제 신무진장 품에 열 가지 무진장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처음에 나오는 일곱 가지하고 똑같아요. 칠종 일곱 가지의 법의 재물을 하는 게 믿음, 그 다음에 계율, 그 다음에 참, 그 다음에 괴, 문 많이 듣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 여기서 사는 보시야. 버릴 사자인데, 글자는 버릴 사자인데 보시입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해, 이렇게 신, 계, 참, 괴, 문, 사, 해,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가 이제 법의 일곱 가지 재물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또한 말하자면은 법으로서 말하자면 빈궁함을 떠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제 뭐 생활상에 경제적으로 빈궁함을 떠나는 것도 급한 일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그런 문제 가지고 이야기할 마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복이니 탁복이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일곱 가지 법의 재물이 만족하면은 그 사람은 청복이 넘쳐나는 사람이라 청복 청정한 복이 넘쳐나는 거. 그 우리가 이런 환경 공부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는 것도 개인적으로 뭐 아무리 그 빈곤하게 설사 산다 하더라도 또 뭐 사회적인 아무런 지위가 없어서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환경을 의지하고 환경과 마주하고 있고 당당하게 나는 화엄행자다. 잘하든 못하든 나는 환경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런 그 신념 가지고 사니까 그 사람은 아주 청복이 아주 넘쳐나는 사람이야. 아주 깨끗한 복. 그 누구도 갖지 못하는 아주 훌륭한 청정한 복을 잔뜩 가진 사람이야. 누구보다도 부자야. 청복으로서의 부자라. 그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 그런 신념, 긍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 대한 믿음, 현수품에 보면 그 십신, 믿음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믿는 마음 같이 예, 큰 재산은 없다. 믿음은 큰 불법에 대한 큰 재산이다 그랬어요. 정말 그 믿는 마음만치 재산 중요한 재산은 없어요 사실은. 뭐 유형 눈에 보이는 재산 그게 얼마 되겠어요 사실은. 또 눈에 상당히 있다 손치더라도 그거 크게 믿을 게 못 돼요. 유형한 재산은 크게 믿을 건 못 돼. 그런데 불법에 대한 신심의 재산은 이거는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무슨 뭐 태풍이 불어도 바람이 날려갈 일 없고 폭우가 쳐도 물에 떠내려갈 일도 없고 불에 탈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어제 불서에 상수 수학하야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항상 따라서 수학해서 배워서 무량 승묘 성근을 성취하며 한량없는 수승하고 미묘한 성근을 성취하며 평등 오해하여 평등하게 깨달아 알아서 일체 지혜에 머물며 모든 것을 아는 평등과 차별을 공히 아는 그런 지혜, 일체 지혜에 머물며 걸림없는 눈으로 중생들을 평등하게 보며 그렇습니다. 중생들을 평등하게 보려니까 뭐 평등해야 평등하게 보지. 근데 단 부처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다 같이 평등한 그런 부분이 또 있어. 대단한 부분이 있다고. 외형만 보면은 전부가 차별하죠. 그래서 임제스님은 차별 없는 참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짖은 거예요. 차별 없는 참사람. 그건 부처나 보살이나 중생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건 정말 평등한 거라. 차별 없는 참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입장으로 등시 중생해야 돼. 똑같이 중생을 평등하게 봐야 돼요. 하며
중상으로 음신하며 여러 가지 그 모습으로서 몸을 장엄해서 무유 정결하며 결점이 하나도 없으며 은음 정묘하여 말이 아주 청량하고 미묘해서 공덕이 원만하며 그 말도 참 잘해야 돼요. 특히 남 앞에서 뭐 법문한다든지 그 아주 짧은 스피치도 정말 그 정말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다듬어서 해야 돼요. 그 내가 남 훈수 안 들기로 아주 내 스스로 아주 약속을 많이 하고 남 잘잘못 눈에 뭐 그 잘 거슬리고 뭐 하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기로 항상 다짐하면서도 또 한다. 업이 돼가지고 불교 TV를 보면은 판서 그거 안 하든지 차라리 찍찍찍찍찍 뭐 개미 기어가는 것 같이 지도 못 알아보게 그냥 찍찍찍찍 쓰고 아주 무성의하게 글씨 잘 쓰고 못 쓰고는 절대 문제 아니야. 성의 있게 써야 돼. 한 획 한 획을 성의를 다해서 쓰면 그게 잘 쓰는 글씨야. 그런데 전혀 성의 없이 씩씩씩씩. 그런데 내가 또 칭찬 그 반대로 이제 칭찬도 해야지. 저기 저 논산의 안심정사에 있는 그 태호종 스님, 법안 스님. 전 그 불교 TV에서 나와서 글씨 쓴 판서 하는 사람 중에 제일 잘 써. 제일 깨끗하게 잘 써. 태호종 스님이야. 안심정사 법안 스님. 자주 나오죠. 얼마나 정갈하게 쓰는지 뭐 신심나겠어. 쳐다만 봐도 신심나겠어. 도대체 조계종 중은 그렇게 한 중이 하나도 없어. 이야 참 신기하지. 그런데 글씨라고 쓴다 또. 찌찌찌찌찌. 아주 무성의하게. 명필로 쓰라는 뜻은 아니야. 성의를 담았어. 마음 다해서 쓰라는 거지. 한자 한자를 쓴다. 조계종 스님으로서 또 괜찮게 쓰는 스님은 지안 스님 글씨가 또 괜찮아. 아주 얌전하게. 거기는 많이는 안 쓰는데 아주 얌전하게 통사 계신 지안 스님이 또 깨끗하게 잘 써요. 그 법안 스님이 그렇게 전부 안자 들어간 스님이네. 눈안자 그것도. 그 스님이 그렇게 아주 그 참 정갈하게 지세정연하게 아주 그렇게 아주 쓰더라고요. 그 보는 사람이 신심 나잖아요. 그것만 봐도. 말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글씨도 글씨지만 은음이 정묘라고 했잖아요. 말이 정묘해야 돼. 공덕이 원만하면 그래 그런 걸 말하는 거 보고 또 이제 글씨 쓰는 거 보고 사람들이 그 신심을 내고 환희심을 내면 저절로 공덕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공덕이 원만하면 재건이 조복되고 모든 안이비설 스님 육건이 전부 조복되어서 십력 성취하며 열 가지 힘이 성취하며 열 가지 힘이 참 그 부처님이나 보살을 표현할 때 제일 많이 그 등장하는 게 십력입니다. 선심 만족하여 선심이 만족해서 무소 의지하고 의지하는 바가 없고 십력 중에 나는 다 못 외웠는데 이제 처비처지력지 그런 게 있죠. 처비처지력. 옳은 것과 옳지 아니한 것. 그 제1조라 그게 십력 중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가려서 아는 지혜의 힘. 그게 있어요. 그게 이제 앉을 자리 설 자리 잘 가려서 하라. 그거 참 그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그 인품 괜찮은 거예요. 그것은 이제 남의 일에 훈수 안 드는 것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영 일체 중생으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덕 불락하며 부처님의 즐거움을 널리 얻는다. 또 무량주 한량 없이 머물 곳을 얻으며 주 불소주케 하느니라. 부처님이 머물 바 머무는 곳에 머무게 한다. 거기 이제 줄을 끄고
영 일체 중생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이 무엇을 즐기는가,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중생들도 좋아하게 한다니 말이에요. 또 등 무량주하여 우리는 뭐 우리가 그 머물 곳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취사 선택을 잘 합니까? 참 취사 선택 잘해요. 사람도 취사 선택 잘하고 어디 모임에 있다면 거기 누가 나오나 이러하면 열거해보라 해서.